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신성이라고 할까? 성령이 왜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 우리와 성령의 관계,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 이런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뭐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에너지가 능력이다, 뭐 이런 새로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좀 언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까? 인간에게는 성령이 필요해요. 아마도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동물에게는 성령이 필요치 않고 인간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물은 죄가 뭔지 모르죠. 동물에게는 죄라는 게 없어요.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죄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깨닫거나 또는 회개하거나 이런 기능이나 역할이나 그 본성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아마 그런데 인간에게는 있거든요. 그 점이 동물과 인간의 뭐 아주 본질적인 차이점이 아닌가. 뭐 인간 말하고 동물 말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거보다도,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차이점보다도 본질적으로 동물성, 인간성, 그 성적인 성면에서 동물성을 가진 동물과 인간성을 가진 인간,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동물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신중하고 심각한 아주 어떤 상당히 본질적인 표현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란 뜻이에요? 다 복수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복수예요.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 그러셨어요. 복수는 한 사람은 아니고 한 사람 이상이죠? 한 사람 이상이면 한 사람, 두 사람 이상이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은 없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요즘 우리 교단에서도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와 예수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파가 또 생겨나 옛날부터 있었지만 돌아다닌다고 해요. 이 말씀을, 이 성령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말하기 전에 저는 이 문제를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동물성과 신성을 겸하여 지니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인간에게 신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중요한 관점인데요. 인간에게 신성이 없다면 그건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성질을 넣어서 만들자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양, 우리 형상은 신의 성질을 말합니다. 신의 고유한 신성, 성격, 성질, 뭐라고 해야 할까? 인간은 신성을 지니고 있어요. 뭐 이걸 쉽사리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요. 나는 분명히 내가 신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요. 나는 더 동물하고 다르거든요. 나는 개나 닭이나 소나 뱀이나 숙사하고 돼지하고 달라요. 분명히 내가 뭐 중동은 똑같겠지만 먹고 사는 거, 뭐 활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뭐 이런 죽는 거 그런 건 똑같겠지만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돼지하고 같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돼지하고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좀 나아가서 나는 돼지 같은 사람하고도 다르다, 뱀 같은 사람하고도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주 유명한, 아주 그 굉장히 뛰어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뭐 장자리 하나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교회 안에서도 무슨 장 해본 적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나는 내가 부자가 안 된 것도 감사하고요, 유명한 어떤 학자가 안 된 것도 감사하고요, 유명한 정치가가 안 된 것도 감사하고요. 만일 그런 것들이 되었더라면 나에게 있어서 신성이 아주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약해졌을 거예요.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에게서 도무지 신성을 못 느끼겠어요. 그들에게서 그들이 신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동물성만 남아있지 신성은 없어졌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하기도 싫고 상대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요. 나하고 종류가 전혀 다른, 그들은 동물군에 속하고 나는 신군에 속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돼요. 신군이 뭐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신 그 세 사람을 신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신군에 속한 사람 존재라 이거죠. 나는 동물군에 속한 존재는 아니에요. 억지르지 않도록. 자, 인간은 신성을 지니고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신성을 지니고 있다고 자각을 하고 확신을 하고 살면 분명히 생애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삶이. 내가 신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인데 거짓말을 하고 산다.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해치고 산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산다. 그런 생각을, 내가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좀 어려운 이 생각 같은데요. 인간은 두 경우에서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뭘까요? 이건 물론 뭐 이런 책이나 다른 책에도 내가 본 적, 내가 뭐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별로 발견하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인간의 신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인간이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떤 책이나 어떤 뭐 예언신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읽어보지 못했고, 또 성경에도 그런 말을 내가 읽어보지 못했고, 또 어떤 유명한 목사로부터 설교로부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인간은 신성을 지니고 있어요. 신이고 있다보다 모시고 있다 아니에요? 아니요, 신이고 있어요. 모시는 것은 물론이고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어요.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중요한 이 개념이고 관점인데요. 죄를 지었을 때요. 동물은 죄라는 개념이 없죠. 동물에게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죄를 지으면 어떻게? 제일 먼저 나는 생각이 뭐죠? 예? 뭐? 안 들려? 안 들려요? 예? 두려운 마음? 예.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당연히 숨기려고 해요.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나타나 거짓말. 그냥 숨긴다 말이 거짓말이야. 거짓말. 안 지었다. 조금 드러나면 그것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은폐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안 그랬다고, 뭐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고 즉시 이런 생각이 나요. 죄가 드러났을 경우에요. 드러나기 전에는 두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해요. 조금 드러나면 이렇게 합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끝까지 숨기려고 하고 끝까지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잡아떼고 모르쇠로 나가고 이래요. 이런 성질 있죠? 다 있죠? 그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죄가 두려워서. 알려지면 안 되니까. 아니, 알면 안 되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그런 거죠?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걔가 사람 물어놓고, 아,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래야 안 해요? 걔가 사람 물어놓고, 잘못했다고 막 도망갑니까? 걔가 사람 물어놓고, 아, 니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들키면 붙잡히겠다. 그러고 막 도망을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더 물라 그러죠. 걔 한 번, 혼자 본 적 있었어요. 예, 부장님, 할아버지, 아우미 뒤에 가서, 기억, 무서운 기억. 내가 돌 던지러 갔네. 이게 좋은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야? 좋은 마음이야? 이렇게 죄를 두려워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드러나면 은폐하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의 신성이에요. 인간의 신성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희망이에요. 인간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희망, 새로 거듭날 수 있는 희망, 자기를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희망, 그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이런 말이 없다면 이거는 뻔뻔스러운 거죠. 만일 이런 마음이, 숨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건 동물이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해놓고 숨기려고 하면요, 그 사람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미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 숨기려고 하는 거 보니까 죄를 싫어하는구나. 죄를 무서워하는구나. 그 희망 아니에요? 인간생 지금 희망? 죄를 지어놓고 숨기려고 한다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쁜 놈이 아니에요. 죄를 숨기려고 한다고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부인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것이 마음이 그 새 사람이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씨앗인데요. 나 자신이 그러니까 만일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건 동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미워할 일이 아니야.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뺑소니 차 받으라고 뺑소니 차 좋아해 나빠요? 근데 그 사람 왜 뺑소니 쳐요? 제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뺑소니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죄인이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함부로 뭐 죽여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신성, 첫 번째 신성입니다. 이건 정말 동물성이 아니고 신성입니다. 이것은 개변 같아요. 개변 같이 들립니까? 자,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뭐 다 아는 모르겠는데 없으면 안 돼요.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고 싶고 좋은 일 해주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아해주고 나에게 널 도와주려고 하고 날 존중해주고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요. 그게 신성입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아주 좋은 일을 한 가지 했어요. 내가 아는 친구 목사인데 그 사람이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뭐 6년 전에 시조에 써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그걸 적어놓은 적이 있어. 그래서 그걸 우연히 오늘 어제 저녁에 새벽에 이렇게 내가 우연히 발견해서 봤어요. 그래서 그 글을 내가 그 사람의 글을 읽고 내가 느낀 것을 내가 써놓기도 해서 그걸 다 인터넷에 보내줬어요. 그 사람한테 잊어버리고 있다가 몇 년 된 거예요. 그걸 보내줬더니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나도 잊어버린 것을 어떻게 내가 쓴 글을 나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시오. 그러면 그래서 답장까지 왔더라고. 인터넷으로 메일로.
내가 선한 좋은 일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예? 상당히 좋은 일을 내가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나한테 답장 메일을 보내는데 감사하다고, 갑자기 행복해진다고 그런 메일이 왔어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걸 신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셔서 만든, 그러니까 신의 성질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진, 창조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건 정말 동물성이 아니고 신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겠습니다. 이건 창세기 1장 16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신성으로 만들었다. 신성을 넣어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28장 19절에는 아버지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세 분이 다 나와요. 세 분. 이거는 저, 침례를 침례선언이죠? 이것은 사도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이 세 분이 함께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일컬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사자, 뭔 사자죠? 스승사자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스승인데, 선생인데, 내가 가면 내 대신 다른 선생을 보내주겠다, 이겁니다. 다른 선생. 다른 선생. 근데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설명을 안 해요. 못 해요. 내가 가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선생인데, 내가 가면 나 말고 나를 대신할 다른 선생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와서 너희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거, 이분을 무슨 능력이라고,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어거지도 보통 어거지가 아니죠? 예수님이 내가 가면 에너지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능력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뭐 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에너지나 능력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줄 수 있어요? 성경은 누가? 성경에는 저자와 기록자가 있어요. 기록자는 누굽니까? 기자, 기록자. 모세, 사무엘, 바울, 뭐 이런 사람 기자죠. 기록자는 아테바가 누가? 요한이? 그럼 기자라고 그래. 기록자라고 그래. 저자는 아니야.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이야. 성령. 그런데 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5장 7, 8? 5장 6, 7장. 이 3장을 읽고 뭐라고 합니까? 예? 산상 설교. 이것은 인류가
지니고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정신적, 물질적, 과학적, 뭐 학문적 모든 보물 중에서 최고의 보물에 속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지닌 어떤 유산, 정신적, 종교적, 철학적, 학문적, 또 물질적, 과학적 뭐 이런 모든 종류의 문화적 보물 중에서 최고의 보물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7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누가 그랬어요? 이것이 최고의 보물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아마도 간디가 말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간디는 예수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싫어한다, 예수를 좋아하지만 기독교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야. 간디. 간디 앞에 뭐가 붙어있다고 이름 앞에? 마하트마. 마하트마 무슨 뜻이에요? 모른다는 말은 더 분명하게 하네. 위대한 영혼이란 뜻이에요.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란 말이 위대한 영혼. 간디. 악과 독재에 대해서 무저항 비폭력 운동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확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물이야. 이것을 기록할 때요. 기록했죠, 마태가. 그럼 예수님이 설교할 때 마태가 받아 적었을까요? 속기로 막 적었을까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다 읽어가지고 이러했을까요? 어떻게 그걸 기록했을까요? 그냥 지어서? 왜? 책 보고 베꼈어요. 베꼈어요? 예수님이 써놨을까? 예수님이 원고 가지고 읽었을까? 원고 써가지고 와서? 그것을 성령의 계시라고 해. 그것을. 그래서 성령의 기록이 저 저자야. 예수님의 설교를 저 책에 쓴 사람이 성령이야. 그리고 그 마태에게 그걸 기록하라고 계시를 주셨어. 자. 자,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세 가지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그분이, 내가 그분을 보내주겠는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몇 번 이야기하지만 책망이란 말은 야단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가 그 선생님이 내 대신 오셔서 너희들에게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의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심판이 뭔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죄라고 그랬냐 그러면 여기 말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죄다. 가장 큰 죄가, 가장 근원적인 죄가 불신이다 라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깨닫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큰 죄는 불신이에요. 아니, 나를 때린 사람이 잘못한 거죠? 나를 누가 때렸다 그러면 잘못한 거죠? 죄예요, 그것도. 딱은 죄예요. 근데 나를 불신하는 것은 어때요? 나를 의심하고 불신하면?
어느 곳에 네가 상처를 더 받아요? 남편이 무슨 하는 거? 내가 누가 나 하나 때리면 그것은 별 큰 죄가 아니야. 근데 나를 불신하고 의심하면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아. 맞아서 받은 상처보다 천 배만 더 커. 그래서 남을 불신하는 것은,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은 그 사람을 뭉둥이로 때리는 것보다 훨씬 큰 죄에 속해요. 완전 죄악이야. 그 사람의 가슴과 뇌세포에 엄청난 상처를 입히는, 정말 죽고 싶은 상처를 입히는 그런 범죄 행위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거예요. 불신이 죄라는 걸 가르쳐 줄 것이다. 그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감이요. 그랬습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죄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을, 그것이 의라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거예요. 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가셨죠. 그 죽으시는 자체, 그걸 십자가 희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류 사회에서 자아희생보다 더 큰 선은 없어요. 자아희생. 자아희생이 없는 선은, 그것은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자아희생이 없는 선은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부자가, 돈 100억 있는 부자가 나한테 자기 쓰고 남은 돈, 쓸데없는 돈 1억을 주면 내가 그걸 선으로 받아들여야 아니에요. 그 약간의 선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도 모자란데 나에게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떻게 달라요? 자기 쓰고 남은 돈 주는 사람 준 거하고 자기 안 쓰고 희생해서 난 준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전혀 달라요. 전혀 가치가 아니 달라요. 그 말이에요 지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세상 모든 악은 누가 심판받아요? 모든 죄와 악은 누가 심판받아요? 그 죄와 악을 행하게 만든 사단이 심판받아요. 그걸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그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그랬어. 결국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는 우리 인간이 아니고 인간에게 악을 행하게 만든, 악을 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들거나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든 환경과 그 심정을 만든 사탄이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자, 성령이 하시는 일. 이 성령, 이걸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 같아요? 안 같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는 일을 보고. 이것이 성령을 왜 하나님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가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해.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을 살려줘. 그게 인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소의 일을 하면 소라고 그러고, 개의 일을 하면 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되겠지. 인간의 일을 하면 인간이라고 그러고. 자, 그래서 오늘 답은 나온 거예요. 자,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기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부인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못 받으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회개를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가 누구 때문에 부활했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있어요. 성령으로 부활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부활할 때도 성령으로 부활했어요. 기록이 있어. 로마서 8장 11절에. 그 다음에 성령은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인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서 수학문제 어려운 문제 풀 때 그걸 네가 풀어, 하나님이 풀어줘? 하나님도 줄까? 그 방법 가르쳐준다. 그런 거는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을 할 수 있지. 응?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데 성령을 이해하려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 이성이나 성으로 성령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려고, 설명하려고, 막 가르치려고, 막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지구의 상태에서 또 우리의 존재, 육체 상태에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우주 여행 못 하잖아요.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지금 현재의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성령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와 똑같아요.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불가능해. 동물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개나 뭐 이런 동물이 내 철학적인 마인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윤리적인 마인드를 이해해 못해요? 못하죠? 그거 똑같아요. 동물이 나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철학성, 지성 또는 인간성 또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그들이 뭐 무슨 짓을 해도 뭐 이해 못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고 뭐 이해시키려고 가르치고 하는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눈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화인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못 받아. 그리고 남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지도 못해. 성령의 감동 말, 역사는 감동. 성령의 역사를 받는 말은 성령을, 뭐 성령이 무슨 에너지 전기도 아니고 물건 물질도 아니잖아요. 성령 받으라 목사가 이를 깨웠던 유명한 목사가 성령 받으라 그러면 아멘 성령 받았다고 막 방언을 하고 그런 일, 초보형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건 완전히 우상 숭배예요. 완전히 변질된 기독교인데요. 성령 그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야. 뭐 물질도 에너지도 아니고 전기도 아니야. 그런데 성령을 무슨 전기로 떨어뜨려서 전기로 둔갑을 시켜놨어. 성령을.
전기가 딱 되면 온 몸이 전기 통하죠. 감동 감 그 감전되죠. 그걸 감전이라고 그래. 감전되죠. 목사가 성령 받으라 그러면 신자들이 그 전기를 느낀대요. 그래서 저희는 느껴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한대요. 방언을 하고 막 터져나오고 막 그런대요. 사기행이지. 자,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성령의 역사 감동을 받으면 자기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남에게 남을 도와주고 싶어하고 살려주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막 생겨. 남을 불쌍여기고 긍휼여기고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겨.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그건 성령 감동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자, 거짓은 무엇을 낳고 뭘 넣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거짓은 무엇을 낳고? 거짓은 거짓을 낳고 불신은 불신을 낳고 속이면 속임을 낳고. 그런데 거짓은 불신을 낳아요. 한 사람이 나한테 거짓을 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지. 나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 했다고 그 사람이 나를 믿을 수가 없지. 저절로 거짓은 불신을 낳아. 그리고 그 불신은 뭘 낳았습니까? 아, 유명한 말이지만 또 합니다. 또 한 말이에요. 자, 이게 공자가 왜 어떻게 이렇게 짧은 말을 만고의 불변의 진리에 속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 뭐야 이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뭐죠? 불신불립? 불신불립! 뭔 뜻이죠? 뭘 가르쳐 드니까 이정도 말해요. 믿지 않으면 안입을 믿을신, 믿음이 없으면 설립자, 선다, 기립, 뭐 기립박수 할 때 기립 또는 입석, 입석 기차표, 입석표 할 때 설립이야, 선다는 뜻이야. 서지 못한다는 뜻인데 이 입자는 일어서고 앉고 그런 입자가 아니고 살지 못한다는 뜻, 산다는 뜻이야. 산다, 존재한다, 산다 그런 뜻이에요. 이 입자가 서 있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뜻이야, 살아 있다는 뜻이야. 이것은 생명을 말해요. 생명, 그리고 존재를 말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살지 않은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존재가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무너져. 사회가 무너져. 사회가 믿음이 없으면 무너져. 회사도 믿음이 없으면 무너져. 가정도 믿음이 없으면 무너져. 학교도 선생 생활에 믿음이 없으면 무너져. 자, 우리가 일본하고 유리하고 믿어요? 일본이 우리가 일본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중국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세 나라는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해치고 우리 해쳐서 자기 이익 보려고 그러고 그런 말 하지. 북한하고 우리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북한을 믿어요? 안 믿어? 북한이 우리를 믿어요? 안 믿어? 지난번에 자, 믿음이 없는 곳에 생명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신은 거짓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미움을 낳고 불안을 낳고 싸움을 낳고 파괴를 가져옵니다.
믿음이 깨지면 가정도 깨지고 회사도 깨지고 다 깨져. 아, 사육신. 사육신이 누가 죽였어요? 광릉에 땅속에 썩어버린 왕 시체가 하나 있는데 누구예요? 광릉에. 광릉 저기. 수양대군. 자기의 형의 아들인 자기의 아버지의 손자인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걸 반대하는 사육신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친족, 처족, 외족, 삿족을 다 멸절시키고 다 죽였어요. 무지무지하게 잔인한 사람이야. 수양대군이 아마 인류사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면 수양대군일 거야. 지 아버지, 지 할아버지 이방을 하고. 조선 역사는 이런 악인들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끝까지 악한 역사가 돼서 무고 사화, 갑자 사화 하는 사화를 일으키고 당쟁하고 죽이고 삼족을 멸하고 삼족을 다 멸했어. 사육신들의 이 친족 다 죽이고 처족 다 죽이고 외갓집 친구를 다 죽이고 전부 멸절을 시켰어. 그런 사람이 광릉의 임금의 무덤이라고 임금 속에 임금 능자가 되어 있어. 자,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사육신 중에 모의한 사람 중에 김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김길. 성균관 성원이랑 같이 성균관 성원들이었는데 김길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수양대군을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기로 모의를 했다. 그러려면 수양대군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하기로 모의를 했는데 다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 안 했어. 자기 부인한테도 안 했어. 절대 모든 걸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 자기 부인들한테도 이야기 안 했다고. 근데 이 김진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했어. 그걸. 김지련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해야겠다고. 근데 부인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그때 판서였어. 판서. 그 부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지. 김지련 장인이 판서였다. 지금으로 바로 장관이지. 그 부인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 사륙신들이 수양대군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모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양대군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 지금 장인이 그 아버지 그 김길의 아버지의 장인이 가서 이야기했어. 판서니까. 그래가지고 다 잡아들여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야. 자, 저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 묘가 있어. 사육신. 그 다음 주에 우리 원무선명하고 같이 거기 가기로 했는데. 자,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나온 거야.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이게 무서워요. 자,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부부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 왜 죽었어요? 자기, 뭐,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그 놀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바친다고 그랬어. 근데 와서 보니까 와서 이제 부인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다 바치면 자기는 못 살 것 같거든. 그래서 반만 붙였어. 그리고 반을 감췄어. 그런데 그걸 사도가 알았어.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로 알았어. 그래가지고 여기 전부냐 그러니까 이 전부입니다. 뭐라고? 그래가지고 거짓말했다고.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성령을 속였다고.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죽었어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예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다른 죄들은 용서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근데 믿을 수 없는 사람, 거짓, 불신 이런 사람은 도무지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영원히 살아라. 가능해요? 예, 안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영원히 산다. 갔네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도 거짓을 하는 사람, 거짓된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영원히 살, 더군다나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야. 성령은 내 속에 있는 신성을 아셔요. 그러니까 성령이지. 나한테 내 속에 신성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몰라. 근데 누가 알아줘요? 성령께서 알아주셔. 성령께서. 엄청난 은혜야. 내 속에 있는 신성을, 내가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래도 내 속에는 신성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주는데 성령님이 알아주신다고. 이거는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감동이야. 은혜야. 축복이야. 내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야. 성령을 모시기 들어간 것은 맡기는 거야. 모시려고 맡겨야지. 맡길 수 없는 사람이 모시지를 못해요. 다 맡겨야 돼. 모든 걸 다 믿고 맡겨야 돼. 맡기는 데는 믿음이 필요해. 믿으면 맡길 수 있어. 믿지 못하는 사람 맡길 수 없고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모실 수 없어. 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자, 우리는 복이나 축복이나 구원이나 영생을 사모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사모해야 할 것이 있어. 이런 결과적인 거, 복이라고 하는 결과,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 영생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안달하기 전에 그 먼저 사모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게 뭐죠? 먼저 그것이 예수의 품성이야.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품고 충만하게 품고 살아야 이런 것도 사모할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건 이런 마음을 안 품고 예수의 마음을 사모하지는 않고 이런 것만 사모한다면, 영생이나 구원이나 이런 걸 사모한다면 정과숙 서가식 하는 여자가 돼. 정과숙 서가식 뭔지 아십니까? 예? 정과숙 서가식 유명한 말인데요. 정과숙 서가식 서가식 이게 뭔 말이야? 동화수 서가식. 어떤 처녀가, 예쁜 처녀가 있었는데 신랑 후보가 둘 나왔어. 동쪽 사람하고 서쪽 사람하고 둘 나왔어. 동쪽 사람은 부자야. 근데 못생겼어. 서쪽 사람은 가난해. 근데 잘생겼어. 그럼 이 둘 중에 네가 택해라 하고 누구 택해야 하니까 이 처녀가 생각하다가 한다는 말이 동화수 서가식 하겠습니다. 그랬어. 아니 이게 부자구나. 이게 부자고 이게 잘생긴 사람이야. 뭔 말이에요? 밥은 서쪽 남자한테 가서 먹고 잠은 동료 사람한테 가서 자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신랑을 몇 명 둔다고? 낮에 신랑하고 밤에 신랑하고 풀 부어 살겠다는 게 아니야? 금요한 말이야. 이거 종가수 사가식이야. 복과 구원 영생은 예수 믿고 예수한테 얻고 예수의 마음은 필요 없고 예수의 마음으로는 살기 불편하니까 이런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런 거짓된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진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어. 자기가 뭘 얻기 위해서 예수 믿어. 그걸 나도 아는데 하나님 몰라? 나도 안 알겠는데 해서 하나님 모르시겠나고. 자, 뭐 기억나시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 신부님들마다 한 가지 기억하라고 뭐 기억하시는 나는 그거 신명이 마음에서 감동받았네요. 네, 성령을 보시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용자도 믿고 맡기는 뭐죠? 믿고 맡기는 모든 것을 맡기는 믿으면 맡겨야지. 자기 욕심도 뭘 맡겨요? 자기 죄도 맡기고 자기 주장도 맡기고 자기 감정도 맡기고 자기의 욕심도 맡겨버리고 자기 걱정, 의심, 고민만 맡기지 말고 욕심 자체를 맡겨. 자기 욕심 자체를 맡기고 자기 감정 자체를 맡겨. 다 맡겨? 다 맡겨버리면 나는 뭐가 돼? 텅 비어. 텅 비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가 텅 비면 모든 게 다 비워버리는데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냐고 그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신 성서적인 이유와 까닭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네,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친구와 친척들을 아는 사람들을 같은 신자들을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 분이 서로 믿고 계시다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 신성이 있음을 믿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집사님, 두 한 집사님 나와서.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저기 또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아까 좀 춥다고 그랬는데 손바람이 아니고 너무 보니까 손바람이